반갑습니다. 박재열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 우리 기본 강의를 이제 수업을 이래 들으셨고요.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핵심 정리 관련된 이제 문제 풀이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요 수업은 기존에 이제 기본 강의처럼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요 수업을 듣기 전에 기본 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바탕이 되어 있어야 이제 수업 듣기가 굉장히 수월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뭐 프리패스로 해가지고 지금 수업을 많이 수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 강의를 웬만큼 내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처럼 핵심 정리에서는 상세하게 뭐 얘가 뭐 부품이 얘가 뭐 간단 이게 막 상세하게 설명이 이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다 보니까 기본 강의 앞전에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본 강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최근에 이제 문제 유형이 저희가 조금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빗나가서 좀 문제가 좀 나오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이제 뭐 범위를 확장을 한다거나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구조 과목 자체가 이제 기본 우리 대물 이론 에서 이제 뭐 수강할 수 있는 강의수보다 굉장히 좀 강의수가 또 많아요. 저 역시도 어떻게든 이제 좀 준비를 시켜드리고 하나라도 좀 더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꾸 이제 강의수가 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여기 핵심 정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또 준비했던 것보다도 이제 강의수가 조금 늘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뭐 프린트물 중간에 이제 나눠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여기 우리 관련된 자료도 이제 추가적으로 PPT도 이제 자료를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해드려가지고 이제 보시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뭐 계속 좀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좀 안 맞아요. 좀 뭐 제가 뭐 한 말이 다 이제 뭐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기본 강의에서 보셨던 우리 기본 교재 제일 뒤쪽에 보시면 1회 때부터 지금 44회 때까지 이제 문제 기출 문제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최소한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가 있으면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긴 가냐면 현재까지 문제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왔는지를 파악이 가능해요. 파악이 가능하고 한번 쑥 넘기든지 아니면 우리 기본 강의할 때도 우리 타이틀에 보시면 뭐 몇 회 돼가지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일부는 중복되는 게 또 있어요. 중복되는 문제들이 이제 과학년도에 나왔는데 한 10년 정도 텀을 두고 이제 또다시 나오는 이런 문제 형태가 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문제는 한 7문제에서 한 8문제 정도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거기에서 보통은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자동차 구조 관련된 거.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나올 때도 있었고 안 나올 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안 나왔는데 대물 이론 쪽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판금이라든지 이제 막 사고 해석이라든지 사고 해석은 보통 이제 이론 쪽에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금하고 같이 되는 게 이제 도색 관련된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판금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 현재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용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판금이라든지 고려한 가정이라든지 보통은 이제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차가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뭐 이렇게 우리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교환을 하든 아니면 이제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판금, 그렇죠? 복원을 한다고 그러죠. 복원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심미, 그러니까 이제 뭐 이쁘게 하는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차체의 뭐 보호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상의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도색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동차가 이제 출고가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는 뭐 차가 먼저 많이 망가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 이론에서 나오는 우리 전손 처리를 한다거나 그렇죠? 뭐 학대 전손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전에 7에서 8문제 요게 이제 보통은 대문제 하나의 타이틀로 해서 작게는 10점짜리 많게는
40점짜리까지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40점짜리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보통 이제 많으면 25점, 30점.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한 20점 정도, 큰 문제 정도 이렇게 20점짜리로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20점짜리가 됐든 10점짜리가 됐든 소문제로 여기에서 이제 소문제로 뭐 2점짜리 나온 적도 있고 3점짜리 나온 적도 있고 5점짜리 뭐 예를 들어 10점짜리인데 5점짜리 두 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유형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요 문제에서 자동차 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다 이쪽이 이제 편중이 되어 있는데 가끔가다 요 문제가 이제 작게는 한 문제 또는 이제 많게는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자동차 구조는 우리가 현재까지 준비하고 지금 기본 강의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핵심 정리에서 추가적으로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에서도 우리가 이제 문제 유형화를 만들어서 지금 문제를 진행을 할 거예요.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그쪽 부분에서도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 때 추가적인 문제, 새로운 문제를 또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발췌를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아, 요 정도는 좀 한번 준비를 해서 시험 준비를 좀 하시게끔 이렇게 준비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자, 요 내용은요, 이제 구조하고 다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외우시는 게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차가 망가지게 되면 비싼 유형으로 망가지게 되고 복원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이제 비싼 유형으로 복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서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정리는 문제화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이제 기본 강의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뒤에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들쑥날쑥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순서가요. 순서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PPT도 이거 띄웠다가 저거 띄웠다가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도 뭐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 사납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도 만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뭐 핵심 정리로 좀 준비한 문제는 큰 문제로 해가지고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요. 기출문제에서도 제가 이제 너무 최근에 나왔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이제 그냥 한두 번 정도 읽어보고 이제 우리 기본 강의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쉽게 좀 넘어가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다른 문제에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2줄, 3줄 정도는 적을 수 있으시게끔 준비를 좀 해주세요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최근에 나오더라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준비를 좀 하시게끔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풀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우리 뒤쪽에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뒤쪽에 있는 부분. 뒤쪽에 우리 뭐 사고 복원이라든지 그쪽에 관련된 부분은 뭐 커리큘럼상 저희가 이제 핵심 정리라든지 나중에 이제 문제화를 해가지고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준비를 좀 하고요.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물 나눠드리는 거 가지고 이제 가년도 문제 유형 파악을 하면서 이제 내용 정리까지 같이 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한 번에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쭉 들어가서 자동차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줌인을 해서 각각의 모듈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 작은 시스템부터 얘를 다 꼬집어내가지고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단 말이죠.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